안녕하세요. GTS 골프 김소윤 프로입니다.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 앞으로도 많은 영상으로 찾아뵙게 될 테니 저희 GTS 골프 채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말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저희 GTS 골프가 개인용 스크린 골프 전국 판매 1위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 이어 2022년도 올해도 대한민국 브랜드 평가 1위에 달성하는 등 정말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모두가 여러분들 덕분이라 생각하고 올해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GTS 골프가 전국적으로 많은 설치를 나가면서 가정용 스크린 골프를 비롯해 기업, 학교, 아파트 등에서 정말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스크린 골프 설치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궁금해하시는 점을 제가 직접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GTS 골프 본사에 위치한 쇼룸인데요. 여기 설치된 타석을 보면서 저희 GTS 골프 시스템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키오스크는 전체적으로 깔끔한 디자인의 24인치 와이드 모니터로 연습하실 때 보시는 것처럼 큰 화면으로 편안하게 연습하실 수 있어요. 모니터 위에 보이시죠? 이 빌트인 스윙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연습하실 때 정면 스윙을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스크린 골프에서 공의 방향, 속도, 구질 등을 인식하는 센서가 빠질 수 없는데요. 이 천장에 설치된 듀얼 카메라 센서는 현실과 싱크로율이 100% 가까워서 거의 필드에서 치는 것과 같은 조건에서 플레이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두 개의 초고속 카메라로 볼의 속도, 각도, 스핀, 그리고 클럽 헤드의 움직임까지 정확히 측정하여 샷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바로 측면 스윙 카메라인데요. 측면 스윙을 촬영해서 보다 정밀한 스윙을 분석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스크린 골프장 가보시면 많이 보셨을 텐데 이 티높이 조절, 방향 조정, 월리건 등을 간편하게 키패드로 사용할 수 있게 적용되어 있는 오토티업기예요. 이렇게 GTS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시스템을 설치하려면 타석을 먼저 만들어야겠죠. 타석의 유형에는 몇 가지 타입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쇼룸에 설치된 타석은 폼푸스와 경사면 타석으로 스크린 골프 연습장에 가시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타입이에요. 이제 폼푸스 대신 그물망을 설치하거나 경사면이 아닌 평타석으로 설치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어떤 타입을 구성을 해도 저의 GTS 프로그램은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GTS 골프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GTS 골프 시스템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골프 연습의 새로운 표준 GTS 골프였습니다.